이번에 우리가 신선한 인연을 광주와 광주와 대전에서 호남 권역과 충청 권역의 경선이 잘 치러졌습니다. 모두 수고해 주신 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또 지역위원장님들 또 당 지도부를 비롯한 우리 당직자들의 노고 덕분에 국민의 주목 속에서 잘 치러지고 있습니다. 또 각 후보들을 도와가면서 캠프에서 열심히 정책을 가다듬고 또 후보가 연설에 반영해야 될 대국민 메시지를 정리해 주시고 또 각 후보마다 열기 있게 또 순조롭게 서로 충돌 없이 행사가 끝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. 이제 80%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정권교체의 요구 뜻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.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달라 우리는 숙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시대의 과제 앞에 우리 한 분도 일탈됨이 없이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. 정치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냥 배지 하나 가슴에 달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이 아닙니다. 어떻게 하면 정치를 공공의 선을 함께 창출하는 그런 정치를 할 것인지 또 권력도 우리에게 권한을 지위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마저 공공의 이익을 창출을 위한 도구에 도구여야 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국민 요구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세월호도 인양이 돼서 마지막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 가슴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단어, 가슴에는 세월호가, 또 머리에는 박근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의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. 국민의 기억 속에 지우려고 애를 썼습니다. 그러나 국민은 한순간도 세월호의 기억을 놓치지 않고 진실을 요구해 왔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13건의 범죄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지켜보면서 온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. 우리는 지금 그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너무나 무겁습니다. 남북관계가 파탄이 나고 외교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. 경제도 활기를 잃었습니다. 이 중차대한 때에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첫 출발이 바로 정권교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 그 대우를 일탈하지 맙시다. 한 분 한 분 서로 안아주면서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면서 함께 가자고 해줍시다.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역사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. 경선에 대해서는 아마 어제 양승조 우리 경선관리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서 많은 오해가 풀렸다고 봅니다. 사실 표현상에 좀 미숙도 있었고 진행상에 미숙도 있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는 가슴 뜰리고 긴장된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. 또 때로는 이 다양한
투표 방식 때문에 2차 선거인단에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분이 왜 아직 나한테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지? 이렇게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국민들과 충분히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오해 없이 당은 정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엄정 중립으로 모든 후보들이 그 에너지를 발산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의심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선관위에 연락을 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당이 혹여라도 오해나 후보가 상처를 입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. 그런 점에 다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내일 부산 대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월요일은 수도권 번역이 있습니다. 의원님들께서 내일 가시고자 한다면 연락을 주시고 또 제가 또 의원님들 수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제안하셔서 광안리에서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오셔서 후보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우리 국민들이 희망이십니다. 내 지역구에 뽑힌 국회의원님,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보고 저분이 함께하는 정권교체에 나도 힘을 보태겠다. 그런 국민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대회장이 더욱 열기에 또 우리가 단일 대우로 간다는 것을 국민에게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. 또 앞서 사회 보느라고 긴장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사회를 봐주신 의원님들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.